안녕하세요. 샤론 노즈 마스터 조성진입니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뭐 이렇게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분 계시네요. 오실 때 여기 오시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 알아보러 오신 분들이 보면은 지인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 이런 자리로 오셨을 거예요.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운명이 바뀌는 것이 어떤 걸로 인해서 바뀐다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는 운도 따라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좋은 운명이 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사기도 당하고 좀 어려워지고 일이 꼬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안내하신 분은 좋은 인연으로 아마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여기 오신 만큼 한 시간 또 뒤에 성공자분의 강의까지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Y 애터미라고 써놨잖아요. 예.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하기 전에는 아까 저기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 17년 정도 제가 음식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음식점을 했는데 목이 좋은 데서 했었어요. 강남고속터미널이나 코엑스몰이나 그 63빌딩 같은 데서 했었는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중무휴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휴가라든가 그런 거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게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애터미 폼클렌저를 썼는데 이 폼클렌저가 참 보면 부드럽고 은은하고 향도 좋고 그러면서 가격도 착하고 이런 제품을 쓰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저도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에 와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성공하면은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갈망하던 시간적인 자유도 얻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걸 저도 알고 이 사업을 지금 전업을 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애터미를 어떻게 보면은 검증해보려고 오셨을 건데 이미 애터미라는 회사는 이 뒤에서 이제 사업설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많은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을 많이 마쳤고 또한 공인된 국가기관이나 그런 기관에 의해서 이미 검증이 된 회사예요. 오늘 여기서 그 회사를 검증하는 것보다 내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맞춰서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는 이런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일을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래요. 일을 안 하는데 재산이 는다. 부럽죠. 근데 중산층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하면 재산이 그대로인 사람. 그리고 서민인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겠죠. 근데 마지막에 일을 해도 재산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빈곤층, 극빈층들. 예. 열심히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요. 저게 왜 그럴까?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가난해지고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거 요즘 물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뉴스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통 3% 4%대 이렇게 되고 목표 물가지수는 2%대 되면은 잘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물가지수가 뭐냐면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 이번에 이제 7월 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비 몇 프로 올랐느냐 그런 거거든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동안 마이너스인 적이 없었어요. 항상 3% 4% 많게는 7% 뭐 이렇게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 지수 누적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20, 30년 전부터 계속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물가는 저렇게 3% 4% 선방한다고 해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의 수입을 봐볼까요?
나의 수입은 어땠죠? 과거 20, 30년보다 과연 몇 프로나 올랐죠? 근데 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생활비 부담이 분명히 더 늘어났어요. 거기에 또 이제 나름대로 또 노력을 이제 조금 더 재산을 불리해보려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재테크도 해보셨지만 그게 재테크가 100% 승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물려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고 나서 남는 것 갖고 우리가 저축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가 저축을 하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 수입으로 나의 육체 노동으로 내가 일을 해서 하는 걸로는 답이 없다는 거죠. 나의 앞으로 노후가. 여기 보시면 알아요. 과거 1980년대 보면 이 100원짜리 갖고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원짜리 솔직히 본 적도 오래된 것 같아요. 100원짜리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지금 보면 1,000원은 줘야지 웬만큼 다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물가 구조.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또 IMF에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제 GDP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가장 많은 유일한 나라가 넘버원으로 대한민국이 나왔어요. 100%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도 한 78%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대한민국만 유독 이렇게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가 높아요. 그리고 기업부채도 4위 할 정도로 기업부채도 많은 편이고 그나마 정부부채는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면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시잖아요, 보면. 그렇죠. 거기서 부동산 막 붐이 일어서 막 영끌을 해서 부동산 들어가고 코인 주식 투자하면서 빚내서 투자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 장사 못하고 그러면서 다들 어려워지면서 그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렇죠? 근데 다 지금 다 보면 물려있고 막 다들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연체율이 늘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 그렇죠? 지금 보시면 자영업자 대출 1,000조가 넘었다는 거. 그리고 다중채무자도 많고 국민 1인당 빚도 5,800만 원 정도 되는 거. 지금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결국 사회 구조상 서민들은 이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회생전차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요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올해 9월 달이 상당히 좀 어떤 부분 좀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저렇게 코로나19 때 서민 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만기 연장도 시켜줬어요. 막 어렵다고 그래서 만기 연장도 하고 상환 유예도 시켜주고 했는데 이제 올 9월부터는 상환 유예도 이제 그때부터 마감이 돼가 그때부터 이제 원금을 다 갚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지금 막상 한 세 달도 안 남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이 저거를 그동안 갚을 만큼 돈을 벌지를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 다 힘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더 유예해 주길 바라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랬을 때는 결국은 부채가 증가되고 원리금 상환 부담되고 연체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만약 연체가 늘면은 금융기관이 부실해 될 수밖에 없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여기서 나비효과라고 그러죠. 작은 한두 명의 파산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은행도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국가부도도 크게 보면 올 수도 있는 이런 위기가 9월 이제 대부분 이제 나름대로 대책도 있겠지만 좀 위기가 올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보면 부동산 역전세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예, 이것도 한번 뉴스로 한번 볼게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조사 결과 강서구, 양천구, 강북구, 강동구 네 곳에서 역전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전세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양천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한 평수는 2억 3억 내주고 작은 평수도 6천에서 그냥 1억까지 다시 줘야 돼. 재작년 2년 전에 비싸게 들어간 사람들 지금 빼주고 있어요. 1억은 그냥 어떻게 피부로다가 살고 있던 사람 돈을 내줘요. 울면서 3억에 전세 계약서 쓰고 그리고 내줬어요. 아, 집주인은 2년 되면 한 1,000만 원 올릴까? 뭐 이렇게들 계산을 하고 있지 내가 7,8천을 빼줘야 된다는 그쵸. 생각은 계획도 못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쵸. 아무리 역전세를 가도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 한 일에. 네. 많게는 1억 가까이 떨어지는 내줘야 되는 임대인들도 있었어요. 자살하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임대인들이 와서 하소연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임대인분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집주인 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산층 분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했던 분들도 지금 과거 유사일에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세입자한테 대로 돈을 돌려주 집값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로 저거 집값 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저런 예상치 못한 경우가 지금 요즘 생기고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보면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앞으로 미래에는 저기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건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제 그 로봇에 의해서 뭐 치킨을 튀긴다든가 뭐 커피 머신 로봇이 있다든가 뭐 서빙한다든가 그런 육체적인 거, 단순 노동적인 거 그런 쪽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화두가 되는 게 AI 챗GPT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예, 이걸로 인해서 화이트 칼라들도 지금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뉴스거든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약칭 CGNC라는 컨설팅 회사가 낸 보고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 전체 감원 규모는 8만 89명이었습니다. 감원 이유들을 보면은 폐업, 뭐 시장 상황, 또 비용 감축 등의 순이었는데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인한 것이 3,900명으로 해고 사유 7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업이 인력 감축의 이유로 AI를 든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AI로 인한 인력 감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렇군요. 해고된 뭐 분들 보면 직업도 좀 다양할 텐데 뭐 AI의 영향을 받는 직종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AI로 인한 실직은 아무래도 기계로 대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직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주 관련 기획 보도를 했는데 기사는 마케팅 또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광고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시죠. 신문은 AI로 인해 실직한 에릭 페인이라는 30대 남성의 사연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남성은 카피라이터로 일하면서 시간당 $60를 받아왔는데 거래처들이 하나둘 카피라이팅을 챗GPT를 통해서 하겠다면서 모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광고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지금은 배관공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은 전했습니다. AI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군요. 지난 3월이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AI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챗GPT 같은 기술이 사무직 또 법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 직업의 한 4분의 1 정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생성형 AI가 세계적으로 3억 개 정규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용 안전 면에서는 건설직보다 더 위험할 거라는 건데 이유는 육체 노동은 AI로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밖에도 지난 3월에 오픈 AI와 또 펜실베이니아 대 연구진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생성형 AI가 어느 직업에 영향을 줄 건가인데 통역사, 뭐 조사 연구원, 작가, 홍보 전문가, 뭐 재무 분석가 등이 꼽혔습니다. 또 업무의 10% 이상 생성형 AI 기술에 영향을 받는 일자리가 미국 전체 노동자의 80%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거 보시니까 막 지금 AI 로봇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지 않는 직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터미 지금 하잖아요. 애터미는 생필품 유통이잖아요.
여기는 AI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정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앞으로는 이런 사회 계급도가 여기 보시면 AI 로봇의 노동 시장에서 잠식되는 부분이 99.9997%로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2090년도 나왔는데 얼마 전에 2050년으로 줄었어요. 근데 2050년이라면 앞으로 뭐 27년? 근데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이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 진짜 나는 어느 일을 해서 앞으로 나의 이때 되면 아직 죽지 않았을 텐데 뭘 하고서 먹고 살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부모님 세대는 60세까지 열심히 일하시면 은퇴하시고 사시는데 아무 문제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가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도 보셨지만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그만뒀을 시점보다 앞으로 생활비는 더 많이 늘어날 구조로 갈 건데 그때 지금보다 돈 더 잘 벌 수 있을까요? 은퇴하고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퇴 이후의 삶을 B플랜 우리가 진짜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보통 은퇴하고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보면 치킨 체인점을 한다든가 커피 체인점을 한다든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치킨집 사장님을 보면 한 시간에 아니야 닭 한 마리 튀기는데 3,000원 정도 마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한 시간에 20마리 정도 튀기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간당 이 사장님은 6만원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 치킨 체인점 사장님을 한번 볼까요? 한 마리의 마진을 1,000원밖에 안 보세요. 더 적게 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체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00개 이상의 체인에서 20마리씩 튀긴다고 그러면 이분의 시간당 200만 원씩을 벌고 있다는 거. 이것을 보면서 나의 하루 24시간은 정해 똑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근데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루에 나는 얼마짜리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재. 그렇죠? 저 차이가 뭐냐면 시스템의 차이거든요. 시스템. 그래서 워런 버핏,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하기 싫으면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로보트 기요사키라고 성공학, 부자아빠, 가난아빠 여기 베스트셀러 저자도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라고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시스템을 만들래요. 기업체를 만들라는 거죠. 저는 체인점을 만든다든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좀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성공률도 낮고. 그렇지만 내가 자본이 있다면 이런 이미 검증된 맥도날드라든가 스타벅스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1번도 2번도 아니라고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라. 이 애터미도 이런 시스템이 확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 이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선택하고 어떻게 보면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평생 할 일을 5년 안에 끝낼 수 있다면 이런 일 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이게 근데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이라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지껏 못 보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그 사업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그렇게 되는 일인데 진짜 3년, 5년 안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작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큰 사업이에요. 그것도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같이 성공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 코드를 내가 성공하면 이 코드를 자녀에게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애터미는 다단계산대에 저게 가능하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로 시작하는 회사 맞아요. 근데 다단계 회사라고 그러면은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를 했죠?
이 시작은 다단계사이지만 이 회사는 국내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품 가지수도 생필품으로 다양하게 나갔고 글로벌로 나가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잘 됐잖아요. 거기서 플랫폼 기업으로 애터미도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플랫폼 기업에서 머문 게 아니라 개인들한테도 플랫폼의 사업을 부여하는 이런 개인 플랫폼 유통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 소비자이면서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애터미는 이미 언론 이런 유력 권위 있는 경제 잡지나 언론 매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회사예요. 그리고 유통협회에서도 대상을 받을 정도로 이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 기업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애터미는 유통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택배, 전담 택배까지 트럭 기사 모든 물류센터 이런 것들을 다 일반 유통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이미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이 애터미를 기업 분석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매출액 상위 1% 종합순위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정말 탄탄한 회사라는 거 이미 검증이 됐고요. 박한규 회장님의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정말 품질이 좋은가, 그 다음에 가격이 싼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다 통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저희는 세계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품질 중심으로 갈 거냐, 가격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걸 보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품질도 신경 쓰고 가격도 신경 쓰는데 왜 판매자는 한 가지만 신경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자택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택 2다. 예. 박한규 회장님이 이렇게 품질과 가격 다 잡았기 때문에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일반 다른 유통하고 똑같은 생필품을 유통하는데 이 회사가 품질이나 가격에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애터미 회사가 더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을 다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어요. 정말 품질이 좋은지 보통 일반적으로 품질 제품 매출 원가가 재료비거든요. 재료비 보통 10에서 25%를 쓰거든요. 일반 기업은. 근데 애터미는 47%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질에서 분명히 우위에 있는 거 맞죠? 근데 47%를 쓰면 다른 기업은 적자가 나요. 근데 애터미는 왜 적자가 안 날까? 여기서 보시면 판매 관리비라는 부분에서 10%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회사 운영비예요. 회사 운영을 면도칼 경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남는 부분들을 품질을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녹차 같은 경우 보면 항산화 성분도 있고 이런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녹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녹차 화장품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녹차 화장품을 만들 때 5만 5천 원짜리 녹차 화장품이 있어요. 매출 가면 재료비가 몇 프로나 될까요? 10%도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제조 원가는 10%지만 여기 실제로 내용물은 350원 이 정도로 실제로 화장품에 거품이 많아요. 실제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대부분이 연구 개발비, 물류비, 광고비 그쵸? 이런 부분들이 애터미가 아까 판매 관리비거든요. 그게 다른 회사보다 이 부분을 확 줄여버리니까 애터미가 가격 경쟁 품질로 높이면서 가격 경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애터미 제품이 정말 품질로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하나 그걸 볼 때는 반품률이죠. 반품률이 0%대. 0%대라는 건 뭐냐면 1000개가 제품을 만들면 하나가 나올까 말까요 반품이. 근데 대부분 다른 업체들은 어떠죠? 뭐 포장 뜯으면은 반품 안 해주죠. 근데 애터미는 3개월 동안 쓰던 제품도 반품을 해주는데 0%대. 그 정도로 제품에
자신 있고 소비자들도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K건강식 기능식품 수출 효자 품목 중에 그동안 1위 했던 품목이 홍삼이거든요. 홍삼. 근데 홍삼을 제끼고 이렇게 애터미 해모임이 K헬스의 수출 효자 품목으로 1등으로 했다는 거. 보통 홍삼 같은 경우는 여러 브랜드가 있죠. 회사도 여러 군데. 근데 애터미는 해모임은 단일 제품이잖아요. 단일 제품이 그 홍삼을 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애터미 해모임이 그냥 이게 한번 팔아가서 되는가요? 소비자들이 재구매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가능한 거. 그만큼 이 해모임의 효능과 효과에 만족한 소비자들이 주문이 계속 쇄도하고 있다는 거, 글로벌로. 그리고 애터미 대표 상품이 화장품이잖아요. 화장품.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국 콜마하고 애터미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든 화장품인데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뼈는 하나로 뚜렷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목표는 하나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했고 변하지 않았어요. 전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넘버원 안티에이징 화장품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상품 기획의 초기 단계를 이제 애터미 상품 기획팀과 설계를 같이 했고 가장 첫 번째가 소재를 찾는 거였어요. 소재? 네. 화장품에서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떤 소재를 어떻게 넣었는지 얼만큼 넣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국내외 어디 안 찾아다닌 소재 협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소재를 단순히 제형에 넣는 게 아니라 효세의 효과가 더 잘 전달되도록 기술을 개발했고 소비자가 다시 쓰고 싶게 사용감을 디자인을 했는데요. 사실 제형, 소재, 전달 기술을 다 만들기까지 정말 깐깐하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괜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깐깐하게 피드백을 주셔서 토너도 보시면 토너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트리트먼트 에센스 제형에서 다음 성분들의 흡수를 촉진하는 그런 부스터로 개발이 됐거든요. 이사님께서 많은 일들이 떠오르시나 봐요. 지금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사실은 뭐 모든 제품 개발 과정이 사실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터미가 그 전에 이미 저희가 스킨케어 6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개 가까운 이미 판매고를 기록한 라인을 저희가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개발하는 과정에서 강박관념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달라야 한다. 진짜로 화장품의 기능과 효능으로 화장품 안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실제로 화장품에 쓸 수 없다. 너무 비싸서 이거 화장품을 어떻게 쓰죠? 라고 말하는 것들도 저희가 진짜 망설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너무 비싼데도 쓰셨다고요? 네. 사실은 너무 좋게 기능 개발이 되어 있는 소재였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무데도 팔리지 않았던 그런 소재들을 직접 차용을 했어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1.5조 이런 원료들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료의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실제로 운반을 하고 아무도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막 이랬던 원료들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들이 소재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이 소재가 어디에 좋고 어떤 기능이 있고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전달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화장품에서 전달에도 기술이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상태에서 제품을 접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이 아픈데 눈에 좋은 약을 먹었어요. 네. 네. 안 되겠죠. 안 되죠. 효과가 없죠. 저희는 정확하게 목이 아플 때는 목이 아픈데 나을 수 있는 것. 피부로 돌아가면은 피부 미백에 좋은 것은 피부 미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름이나 많이들 고민하시는 안티에이징 관련한 성분들은 거기에 딱 들어맞을 수 있도록 뭐 아까 리겐드 립셉터 이런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려우신데 무전기를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가 가지고 있는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무전기를 각각의 성분에다가 쥐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무전을 하면서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아예 고민되는 부분에다가 딱 꽂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와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들어보니까 화장품이 정말 바르면 그냥 얼굴이 확 좋아질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화장품이 지금 보시면 이런 IR52 장영실상이라든가 NEP 인증이라든가 특허청 특허 대상 세종대왕상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선정됐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게 뭐냐면 세계 탑5 안에 들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거든요. 이런 성과들이 이런 상들을 받는 게 이 애터미가 이렇게 최초가 됐던 이유는 아까 보신 것처럼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 그런 부분에서 기존 화장품들하고 차별화를 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이렇게 좋은 화장품들이 국제 글로벌 뷰티 박람회에서 이렇게 상을 입상하는 것들이 많이 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런 화장품을 써야겠어요? 안 써요? 비싸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앱솔루트 세트가 19만 8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몰라서 안 쓰시는 거지 쓰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또 애터미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건강기능식품들보다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제 요즘 나오는 RTG 오메가3를 한 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오메가3는 요 EPA, DHA 함량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애터미께 600ml인데 여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40ml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가격은 좀 비싼 것 같은데 함량 이런 회사들은 함량이 높은 걸로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캡슐 세제도 식물성이 더 좋은 거예요. 동물성보다는. 돈피라는 건 돼지 껍데기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이런 거. 그리고 원료도 엔초비라는 거는 멸치 100%. 그 작은 물고기일수록 좋은 거예요. 오메가3는. 그 중금속 오염도가 낮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 이런 소형 어류라고 쓴 것들은 보면은 이게 100%가 아니야. 이게 뭐 정어리, 연어, 엔초비 이런 거 막 섞은 어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알래스카 어류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써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 어떻게 보면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는 실제로 이게 하루에 네 알을 먹거든요. 우리는 두 알 먹어요. 그러면 결론은 우리도 네 알 먹으면 1200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1개월 가격에다가 2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2만 원이 안 되잖아요. 여기를 이 함량으로 똑같이 해도 그러면 비교가 되죠? 5만 2천 원하고 2만 원하고. 가격 품질을 비교하실 때는 단순 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어느 업체보다도 애터미는 품질도 좋고 가격이 싸다는 거. 그리고 그 오메가3 또 인증 그 있거든요. 어류. 오메가3 어류 인증도 여기 있는데 그거는 5스타 받은 거. 여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증 받은 회사는 있는데 5스타는 없어요. 그 정도로 알게 모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애터미 오메가 RTG 오메가3가 진짜 현존하는 오메가3 중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퀄리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의 또 이제 자랑이죠. 아자몰이라는 거.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쿠팡이라든가 G마켓이라든가 일반 플랫폼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된 거거든요. 일반 제품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도 있고 통신 휴대폰도 살 수 있고 그리고 교보문고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품들을 한번 볼까요? 일반 그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이죠. 뭐 전자제품부터 아이들 옷 그리고 침구류 등산 아웃도어 여성 의류, 가방,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애완견, 그리고 이렇게 명품 샵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요즘 이제 그 보험,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 네, 근데 기존엔 네 개였는데 두 업체가 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여섯 개 업체로 지금 자동차 보험도 여기서 하시면 가격적으로도 더 싸게 하고 3만 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자몰에 있는 제품들이 보면 우리가 보통 제품을 살 때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렇죠? 필요하신 거. 네이버 최저가 대비 보십시오. 후레이팬 하면 이 브랜드 많이 쓰시는데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몰라서 안 쓰지 알면은 이거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애터미는 회원제 폐쇄 쇼핑몰이기 때문에 네이버 최저가 검색할 때는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만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해서 쓰시면 되고요.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싸게 팔린다. 그렇죠? 390만 원짜리를 139만 원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사시면 이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가 한학하다고도 제휴를 해서 카드를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많은 쓰는 것들을 1.7% 청구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카드사까지 조인을 한 플랫폼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포함해서 26개 나라 얼마 전에 이제 독일 오픈까지 해서 이제 독일이 오픈됐다는 건 뭐냐면 유럽 시장이 오픈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0개국이 넘죠. 이제 그런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애터미에 지금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유통으로서 애터미가 잘 승승장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GS 전략은 뭐냐면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이라는 건데 각 나라마다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캄보디아의 후추 그리고 멕시코의 아보카도 오일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생산량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가장 싸게 애터미 유통을 통해서 가장 싸게 팔고 있기 때문에 이 GS 전략으로 정말 한국만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애터미 회원국들도 같이 잘 되는 그리고 매출이 보시면 우상향으로 해서 작년 매출 2조 2천억까지 찍을 정도로 정말 그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죠. 자생으로 이렇게 한 회사가 없다는 거. 우리나라에 보면 1조 클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13년 만에 이렇게 크게 성장한 회사 정말 애터미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글로벌로 나갔다는 거는 수출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출탑까지 받았는데 3억 불 수출탑을 2021년도 받았을 때 지금 3억 불 수출탑 받은 회사가 23개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되게 잘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 기업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1위지만 2위, 3위, 2위부터는 10억 불탑이에요. 그 애터미 10억 불탑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정말 1위로 정말 수출에 대해서는 애터미가 그만큼 수출 기업으로도 대단하다.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수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CCM 인증이라고 해서 진짜 200개도 뭐 2년마다 하는데 200개도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로 어려운 상인데 업계 최초로 받았고 재인증까지 달성했다는 거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으로 또 받았다는 거 정말 잘하고 있죠. 그리고 애터미가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3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권위 있는 이런 평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이 회사가 보면은 돈도 잘 벌지만 좋은 일도 많아고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 여기 그 증거로 이제 기부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이제 기부 금액도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보면 2% 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애터미가 2%.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알 만한 회사들 많이 있죠. 그만큼 애터미가 나눔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어하는 그 경영자 회사 박한기 회장님의 마음으로 계속 그 기부를 늘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박한기 회장님이 애터미 시작할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 근데 애터미 회사는 여러분들이 보면 글로벌 A사 같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유일한 회사예요. 그동안 어느 기업도 이 길을 가지를 않았던 길을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애터미를 평가하지 마시고 이렇게 새롭게 변한 애터미를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알아보시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요즘 보면 플랫폼 기업들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그 회원들 여기서도 이제 쇼핑을 하지만 여기서도 소비자들이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애터미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소비자이면서도 사업자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끔 해놓고 더 좋은 것은 애터미는 또 저런 플랫폼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회사 전체 매출의 35%를 회원들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에서 35%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2조 2천억이 넘었는데 2조 매출이면 35%가 몇이죠? 7천억. 7천억을 이 회원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있다. 근데 애터미 회사 보니까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구조잖아요. 4조가 됐어요. 그러면 35%가 어떻게 될까요? 두 배로 늘잖아요. 1조 4천억. 그러면 이 애터미 매출이 늘면 늘수록 애터미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겠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애터미 얼마 전에 회장님이 30조도 무난하겠다. 중국 시장 오픈하면서 갔다 오시고서 보시니까 이제 애터미는 30조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35% 파이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애터미는 다른 거 없어요. 마트 체인지예요. 내가 기존에 쓰던 생필품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적립해 주셔도 100만 원 쓰면 5천 원에 대한 현금이 아니라 그냥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 100만 원을 쓰잖아요. 6만 원 정도. 4에서 8% 현금으로 준다는 거. 어느 쪽이 좋은가요? 당연히 애터미.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트를 애터미에서 웬만하면 다 구매하시면 이익이라는 거. 그리고 애터미에는 PEB, 포인트 밸류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모임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사면 88,000원인데 50%인 44,000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누적. 그리고 사탕도 있어요. 이렇게 1,600원인데 이런 12.5% 정도 주는데 이런 건 포인트가 작죠. 이렇게 포인트가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포인트 생필품에 모든 게 구현되어 있고 우리가 어차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쓰는 것이 생필품이잖아요. 그 소비를 집에서 쓰는 소비를 다 바꾸신다고 하시면 30만 포인트 쓰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한 집당. 그러면 이것을 바꾸서 했을 경우에 내가 애터미는 제품을 내가 가입을 해서 내 아이디로 주문하면 집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내 아이디로 사서 30만 포인트까지만 차시면 나는 수당 받을 자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아이디로 안 사셔도 돼요. 나의 좌측과 우측에 나의 지인을 가입을 시켜서 나처럼 애터미 사서 쓰는 게 싸고 좋으니까 이익이라고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사서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 언니나 친구들도 사서 쓰면 30만 포인트가 언젠가는 발생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나한테 6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요. 포인트가 아니라. 괜찮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언니나 친구도 내가 애터미 제품 이렇게 쓰면서 포인트를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너도 똑같이 너처럼 잘 쓰는 소비자 좌측과 우측에 가입을 시켜서 쓰게끔 하면 돼. 이렇게 이모나 친구들 가입시켜서 언니도 6만 원 받고 친구도 6만 원 본인도 이렇게 해서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이걸 통해서 나도 세 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누구 손해보고 누구 갈취해서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 서로 다 이익이 되면서 이렇게 같이 받는 구조. 괜찮죠.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이 사업적으로 괜찮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일단은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거. 다른 회사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 제한이 없다는 거.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그 전 세계 글로벌 원마켓으로 뻗어나갔다는 거. 이것을 보시면 저도 이제 보면은 인도네시아 시장이 오픈했을 때 인도네시아 시장을 갔죠. 제 인맥이 아니에요. 저는 외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후원을 가서 그 거기 가서 이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인도네시아 지사가 나왔고 또 중국도 2020년에 열렸지만 중국은 저는 가진 않았는데 또 저 하위에 있어서 중국 시장도 열려서 센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단계 제한이 있고 무한 누적이 안 된다 그러면 글로벌 원마켓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불가능했을 텐데 결국에는 다 무한 단계 속에서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이런 시스템을 저도 구축을 했고요. 여기 양치질 하면서 우리가 돈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샴푸하면서 화장품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소비라고 그러죠. 소비.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 그냥 쓰고 끝나는 거였어요. 지출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애터미 마트로 바꾸면서 내가 지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죠? 소비를 했는데도 돈이 들어와요. 이익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내가 쓴 게 아니라 내 하위의 무한 단계 속에서 그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그 돈을 나한테까지 준다는 거. 정말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놀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놀부 심보로 해도 이럴. 근데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공유한 거죠, 공유. 여기 보시면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인데 좌측과 우측으로 회원을 가입을 시켰을 때 그 누적된 포인트 좌측 라인에서 우측 라인에서 일어난 포인트로 30만 되면 아까 6만 원이 나왔죠. 근데 그 멤버십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났을 때 70만이 되었을 때는 12만 원을 받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밑에 사업자도 나오고 그러면 또 150만이 하루에도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24만 원을 받고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요. 애터미는 5천만 포인트에서 상한선을 뒀어요. 하루에 5천만 처음에 하신 분들은 여기 넘으신 분들이 많아요. 5천만 일어나시면 12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넘어가신 분들은 하루에 10억 포인트씩 일어나요. 근데도 이 상한선에 걸려서 이분들도 똑같이 120만 원밖에 안 줘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까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하우 상박이라는 보상 플랜을 마케팅 플랜을 하고 있는 게 보면 처음 하시는 분 30만 포인트하고 600만 포인트하고는 20배잖아요. 근데 여기 돈을 받는 거 보면 10배밖에 안 주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30만하고 상한선하고 봤을 땐 166배거든요. 근데 20배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 이거는 초기에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마케팅 플랜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부분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저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스타 마케팅을 하거든요. 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지만 실제로 불가능하고요. 애터미는 이 넘어간 포인트들이 어디로 가냐? 회사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n분의 1로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터미 처음부터 뭐 여기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버는 일이 아니죠. 처음에 일단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부터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나의 마트를 바꾸는 거죠. 나처럼 바꾼 사람들 나의 좌측에 5가구, 우측에 5가구 이렇게 만들면 한 달에도 100만 원 수당을 받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00만 원 받는 것도 나처럼 쓰는 30만 포인트 하는 가구를 좌측에 8가구, 우측에 8가구 만들면 보름 기준이에요. 애터미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데 1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보름 기준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연속으로 했을 때 월 2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려면 나에게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소득자가 나의 좌측, 우측에 6, 7명 정도 있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애터미에는 7개 직급이 있어요. 이제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사장단,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있는데 최고 직급 가면 한 달에 1억을 벌 수 있는 빅 비즈니스죠. 여기 승급할 때마다 여기는 애터미에는 이렇게 상품 프로모션이 있어요. 첫 번째 세이즈 마스터는 상품만 주지만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100만 원에 상품을 주고요. 샤론 로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에 베트남 여행권 두 매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타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괌 여행권 네 매를 주는 거예요. 3박 4일. 그리고 로얄 마스터부터는 현금 5000만 원을 주고 이제 10박 11일 크루즈 여행에다가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 후원 활동비 2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3억 원. 그리고 유럽 크루즈 여행 10박 11일 그리고 대형 승용차 지급되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억을 주고 크루즈 여행 법인 카드 1000만 원 그리고 기사하고 자동차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비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현금 다른 건 빼고 현금 프로모션만 합치면 총 13억 6,300만 원인데
임페리얼 가신 분이 지금 13분 나오셨거든요. 그분들은 이거 다 받아봤었어요. 보통 10년 만에 이걸 하셨거든요. 그러면 10년 안에 이 돈을 다 받아가셨다면 지금 계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지금 글로벌 시장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러면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적립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 돈을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6번 나눠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돈 벌고 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인데 한번 볼게요. 전달해 주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하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바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천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여기 임페리얼 마스터분 정말 부럽죠. 인생 역전하신 것 같죠. 여러분들 임페리얼 마스터 지금 13코드 나왔는데 한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코드가 3대 상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가족들한테 이 임페리얼 코드를 넘겨주니까 얼마나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코드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생각하시고 정말 사업 진행하시면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애터미 사업은 제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애터미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제 처음에 회원 한두 명씩 다르지만 소비자 구축을 통해서 좌측 우측으로 소비자 구축을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처음 보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6만 원 받고 12만 원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소비자 볼륨이 점점 커질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쓰라고 해도 안 해도 결국엔 여기서 소비자들이 제품 쓰면서 그 포인트가 나한테 무한 단계 누적으로 해서 나한테 올라온다는 거. 그렇죠? 결론은 이게 뭐예요? 애터미가 통해서 나는 그 사이버상에 그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쇼핑몰을 점점 키우는 거죠. 그게 커졌을 때 임페리얼만큼 커지면 웬만한 백화점보다도 더 큰 백화점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조금씩 키워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동안 우리가 진짜 원했던 시스템 소득 요 30 맞았을 때 우리가 6만 원을 받잖아요. 이것은 저는 시스템 소득의 씨앗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결국에는 키워지면 60만 원, 600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애터미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구가 뭐냐면 첫째는 제품력이에요.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지 품질과 가격 다 잡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됐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알려놓으면 재구매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어도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무한단계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 능력도 아닌데 해외에서 라인이 나왔잖아요. 회원 공유, 포인트 공유가 무한단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그 스폰서님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스폰서님들한테 이익이 되고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없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성공 시스템, 회사 시스템, 스폰서 시스템, 이런 센터 시스템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배우시는 거예요. 애터미는 물건 파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라는 정보를 받아들이시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공한다면 이제 애터미로 성공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10년, 30년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는 지금 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오늘 딱 그만뒀어요. 내일부터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얼마나 버틸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아파. 그래서 일을 못 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진짜 가족들한테 생활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팠을 때 병원비 보면 목돈이 나가잖아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 거는 어떻게 내가 아프고 일을 못 해도 그게 걱정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 가족의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게 자유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단어를 붙이면 진정한 자유. 저는 이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애터미 사업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